저는 전기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재수와 편입 준비로 인해 2년이란 시간이 늦춰졌다고 생각해서 휴학을 하지 않고 학기 중에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전기과라면 기사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. 기사 중에 가장 어렵다는 전기기사를 배우랍을 통해서 한 번에 취득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제가 느끼기엔 필기 난이도는 중이었고 실기 난이도는 쉬웠다고 생각되는데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불합격하는 게 자격증 시험인 것 같습니다. 후배들이 물어보면 항상 말하는데 기사 시험은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필기와 실기의 많은 양을 공부하기 위해 약 세 달 동안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기사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필기는 노트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.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인강을 본 즉시 책에다가 필기했고 문제가 이해가지 않으면 책의 필기와 책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. 필기는 보시면 인강을 본 즉시 그때그때 필기했습니다. 실기는 단답형에 나오는 특징 장단점 내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나올 때마다 직접 필기하여 매일매일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. 저는 윤성만 기술사님의 도움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. 항상 말씀하시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한 팁을 주십니다. 예를 들어 기사 자격증은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닌 커트라인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암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또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. 먼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전기기사를 사실 한 번에 취득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나 배우락 덕분에 더 길어질 수 있는 시간을 몇 개월이나 줄여서 저희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후배들이 인터넷 강의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우락이 될 것입니다. 저는 필기 인강을 끝내고 난 후 설날 명절 동안 책을 보지 않아 패턴이 다 꼬였던 것 같습니다. 명절 포함 2주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방황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참고 참고 공부하다 보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실기에 인강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작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필기 가채점 후 합격이라 생각되어 하루 휴식 후 바로 실기 공부를 시작했고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더니 결국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후배 학습자분들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단시간에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